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숨 차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차 보이는데? 아니에요.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네. 저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입니다. 네, 아. 아유. 저 광화문에 와서 이런 저 함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은하 씨. 네, 일단은 제가 네. 광화문 오랜만에 왔는데 네. 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청취자분들, 그렇지, 그렇지. 네, 청취자분들과 함께 좋은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데 얼마 전까지 월드투어 하셨죠? 맞습니다. 예, 세계 27개국을 돌면서 우리 비비지가 공연을 했어요. 예.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예. 그 27개 나라 중에 기억 남는 나라가 좀 있어요? 나라보다 지금 저희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미국을 한 달 반 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도시와 주를 돌아다녔는데 예. 따지면 미국이 좀 국민만 인생이 남지 않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방송 중인데 누가 이렇게 떠드네요. 예. 자, 그 세계 27개 나라를 돌면서 이제 뭐 멋진 모임도 하셨겠지만 광화문, 우리나라의 심장이 광화문 사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일단 저기 아까 사진대원이 계시고 저희가 사진대원이 앞에서 네. 네. 무대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새롭고 그리고 뭔가 오랜만에 그런 방송 무대 아니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좀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죠?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갑자기 잘생겼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요 예 아, 아무튼 뭐 저 우리 비비지가 세계적인 아이돌로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광화문 이 광장에서 이 노래하는 그 모습은 예 저 평생 기억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공연 한번 가능해요? 기회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여기 호가가 잘 안 나요. 오늘을 잘 즐기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바로 그 네. 얘기예요. 오늘을 잘 즐기면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비비지 일단 그 얼마 전 올해 초죠. 이 매니악이라는 노래가 역주행을 했어요. 네. 그죠? 대박이다. 조회수가 4천만.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잡고요. 그중에서 이제 유튜브나 너튜브나 라디오나 이런 매체를 활발하게 갈 수 있는 분들만 봐도 온 국민이 다 본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본 거죠. 예, 예. 기분이 어떠세요? 역주행해가지고 갑자기 매니악이 터졌는데. 예. 너무 좋았고요. 무대할 맛. 맞습니다. 네? 무대할 맛이 납니다. 무대할 맛이 난다고요? 네. 예. 어떤 맛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대표곡이 생기거나 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사할까도 많이 해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매니악이 챌린지가 뜬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아, 네. 음악은 없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예. 네. 예. 잘하시네요. 되게 잘하시네요. 예. 본인들 노래인데 예. 무반주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역주행한 노래 마지막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네, 불러줍니다. 자, 우리 비비지의 노래입니다. 매니아!